재생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전한 치유가 일어나서 병든 변질되었던 조직이 정상적인 조직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병들어 죽어버렸던 세포가 재생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뇌경색이라는 병도 뇌로 가는 혈관이 뇌 속에 있는 혈관이 맥혀서 그 혈관이 맥히면 영양소와 산소의 공급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생명이 나가버려서 세포는 죽게 되고 그 죽은 세포는 제거됩니다. 그래서 그 우리 몸 안에 거식 세포라는 세포가 있어가지고 그 일단 죽은 세포는 제거해요. 그래서 술을 너무 폭음을 한다 이렇게 되면 간세포가 죽어. 그러면 죽은 간세포를 거식세포가 와서 제거합니다. B형, C형, 간염에 걸렸다. 이렇게 돼도 그 간염에 걸려서 죽은 간세포들이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그 죽은 간세포들은 또 거식세포가 와서 제거를 해요. 그럼 제거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세포 숫자가 줄어들고 세포 숫자가 줄어들면 기능이 저하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세포가 반드시 일단 죽으면 재생이 돼야 됩니다. 재생이 되게 돼 있을까요? 재생이 안 될까요? 무슨 백으로 그런 소리를 하세요? 백이 든든하신 모양인데. 근데 저도 의사로서 의과대학 다닐 때 이 재생에 대해서 어떻게 배웠느냐 하면 절대로 재생이 안 되는 세포가 있다. 그것은 뇌세포다. 뇌세포는 인간의 세포 중에서 가장 분화된 끝까지 분화되었기 때문에 이 뇌세포가 죽으면 그렇게 끝까지 분화된 세포가 재생할 수 없다. 이렇게 배웠어요. 그리고 또 이제 뇌세포 다음으로 재생이 안 된다고 알려진 세포는 콩팥세포.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세포냐면 심근세포. 심근경색. 심장에 있는 이 관상동맥이라는 동맥이 막혀가지고 심근세포가 죽었을 때, 흔히 우리가 심근경색, 심장마비가 걸렸을 때, 심장세포가 일부분이 죽어요. 죽으면 그 죽은 심근세포를 거식세포들이 와서 제거를 하고, 그 거식세포들이 와서 죽은 세포를 제거하면, 그 제거한 부위가 어떻게 되겠어요? 공간이 생기죠. 그래서 공간이 생기면 그 공간을 그냥 놔둘 수는 없어요. 그걸 반드시 메꿔야 돼. 그 공간을 메꾸는 세포들이 몰려옵니다. 몰려와서 그 공간을 어떤 물질을 생산해서 그 공간을 채워줘 버려요. 그래서 그 공간을 채운 것을 흉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흉터를 구성하는 물질을 섬유 조직이라고 부릅니다. 섬유질.
아시겠죠? 섬유질. 그러니까 흉터는 섬유질이에요. 그러니까 섬유질은 어떤 물질이냐? 그러면 우리 한국 여성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물질이에요. 뭐냐고 하면 콜라겐이라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콜라겐은 뭐 뭘로 먹는 것도 있지만은 그런 거는 진짜 장난이고 우리 몸에 그 콜라겐 또 콜라겐 말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엘라스틴이라는 그런 엘라스틴은 이게 당기면 늘어나고 그다음에 놔두면 수축하고 이런 고무줄방 같은 그런 조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잘 혼합이 돼가지고 이제 그 흉터를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제 여기 화상을 입었다. 이 얼굴에 그러면 이제 화상을 입었으니까 정상적인 피부 세포는 다 죽어버려. 그렇죠. 죽으면 거기에다가 일단 뭐 흉터를 만들어. 만들어서 그걸 덮어줘야 돼. 자,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정상 세포가 죽고 흉터로 덮여. 그 흉터는 시뻘겋게 보이기도 하고, 울퉁불퉁하기도 하고, 이 흉터가 어떻게 해요? 엘라스틴, 이렇게 땡기는 물질이기 때문에, 이렇게 땡기는. 그러면, 얼굴에 화상을 입으니까 흉한 얼굴이 되어버리죠. 근데 흉터가 생기는 이유는 그 정상 옛날에 살아있던 세포가 죽은 공간을 어떻게 빨리 메꿔야 돼. 메꾸고 이제 뭐를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이 화상으로 죽었던 이 세포, 간 속에서 간염 바이러스로 죽었던 간세포, 알코올로 죽었던 간세포, 혹은 뇌경색이라고 할 때도 그 뇌세포가 죽고 나면 그 죽은 세포를 거식세포가 와서 제거를 하고 난 뒤에 흉터가 그 속에 생겨.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를 뇌경색. 심장에 그런 현상이 생기면 심근경색. 그 다음에 이제 폐도 그런 현상이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폐와 간에 생기는 그런 현상을 간경색, 폐경색이라고 부르지 않고 희한하게 폐경화, 간경화라고 부르기도 하고 간의 경우에서는 간경변이라고도 이제 부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뇌세포가 제일 재생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신장세포, 그 다음에 심장세포, 그 다음에는 뭐냐 하면 연골이 다 마모가 돼서 마찰로 마모가 돼서 없어지면 연골은 절대 재생하지 않는다라고 의과대학에서 그렇게 가르쳤고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이제 그러니까 퇴행성 관절염이다. 그렇게 되면 이제 연골이 달아서 생긴 관절염이다. 그러면 그거는 할 수 없이 어떻게 해야 된다? 인공 관절을 만들어서 대체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자, 과연, 참 놀라운 무조건적 사랑의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다면, 그렇게 뇌세포가 죽으면 대책 없이 재생을 안 하도록 해놨을까? 저는 의과대학 다닐 때부터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부터도
다른 예를 들어서 피부를 다치면 상처가 났다가 딱까리가 앉았다가 딱까리가 그것도 일종의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딱까리가 떨어지고 나면 어떻게? 피부가 말짱이 그대로 옛날에 복구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잘 아는 우리 친척 중에 아주 아주 예쁜 그 사촌 여동생이 있었는데 여기 확 흉터가 막 그 이쁜 얼굴에 이 전체 이 귀 다 뒤하고 막 확 부엌에서 막 뜨거운 물이 튀어가지고 막 그래서 그 다섯 살 때인가 그래서 참 마음이 아팠던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미국 가버리고 나중에 한 20년 후에 미국에서 나와서 보니까 형태가 다 없어졌어. 그래서 야, 그 형태가 없어진 걸 보면서 그러면 뇌에 생긴 형태도 없어질 수 있겠네? 라고 저는 생각했어. 그리고 또 뭐예요? 간경화. 간경화도 그것이 간에 죽은 간세포가 간 속에 많아가지고 그 곳곳에 흉터가 생겨서 간이 어떻게 된 거예요? 쪼그라들어요. 안에서 흉터가 생겨가지고 막 땡기니까. 쪼그라들면서 간이 단단해지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흉터가 없어진다면 간경화도 어떻게 낫겠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 낫겠네? 하는 거는 누가 주는 생각이요? 네, 그런 거를 생각이라 그럽니다. 생각. 여러분, 제가 생각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하고 이 재생 강의를 진행할게요. 생각. 이 생각이란 글자가 뭘까요, 이게? 생각이란 게 뭐냐? 아시아. 생각이라는 게 뭐냐? 뭘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나에게 들어왔을 때 내가 뭐 하는 것이다? 느끼는 것이다. 그게 생각이야. 그래서 생각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생명적인 생각을 한다, 이 말. 그것은 긍정적인 생각이요, 진선미의 생각이요, 무조건적 사랑의 생각이다. 그러면 반대편에서 주는 느낌도 있겠죠? 각도 있겠죠? 반대편에서 주는 각. 그 무슨 각이라고 그럴까? 생각은 아니겠죠. 생명을 주는 거. 무슨 각? 예, 그런 걸 사각이라고. 사각은 뭐예요? 조건적인 생각. 조건적인. 그래서 조건적 생각을 하면서 조건적 생각이라고 말하면 모순입니다, 사실은. 조건적 사각. 희망적 생각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희망
절망적 생각이라고 부를 수는 없어. 절망적이라고 할 때는 생각이 아니라 사각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생각은 생명을 주시는 정신님으로부터 사각은 어디로부터 온다? 접신으로부터 온다. 이렇게 딱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생각을 하면 알파파가 되고 사각을 하면 베타파, 감마파가 된다. 우리의 생체 전자파가. 그래서 유전자에 각각 다른 정반대의 반응을 일으킨다. 이걸 딱 정리를 하죠. 생각과 사각. 그래서 여러분, 사각은 뭐하고? 거부하고. 생각을 선택하라. 그래서 거부와 뭐? 선택. 이거를 확실하게 하는 사람들이 승자가 될 것입니다. 알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생각을 선택하심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의과대학에서는 절대로 뇌 세포는 재생하지 않는다. 신장 세포도 재생 안 한다. 를 배워 가지고 나온 의사가 그 흉터가 그 사촌 동생의 흉터가 그리고 아, 이쁜 얼굴이 돌아왔어. 얼마나 참 반갑던지. 예. 다들 그때 병원에서는 어쩔 수 없다 그래가지고 그걸 성형 수술하려고 해도 그게 너무 뭐요? 면적이 너무 커가지고 이거 안 된다. 이러는데 자연이 어떻게 다 누가 한 치료예요? 하나님이 생기를 보내서 어떻게 한 거예요? 그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그래서 이게 분명히 하나님이 한 치료인데, 뭐 치료가 아니고 치유죠. 저는 이제 의사니까 하나님이 치유하셨다면 우리 몸 안에 그렇죠? 그 흉터를 없앨 수 있는 방법, 프로그램, 유전자가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첫째, 그 콜라겐, 엘라스틴, 그 흉터 조직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프로그램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새로운 피부 세포를 다시 여기에 깔아가지고 완전히 정상적으로 복구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이다. 그런 생각이 턱 들었어요. 그거는 자 피부 세포는 그렇게 화상이 너무 크게 화상을 당했을 때는 절대로 재생되지 않는다는 무슨 각이요? 사각이요. 근데, 갑자기, 그렇다면, 피부가 완전히 재생된 걸 보면, 내 세포라고 재생이 안 된다고 말할 필요는 없겠네. 라는 것은 생각이야. 그 생각이 탁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이나 사각이나 다 뭐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한국말은 참 지혜로운 말이에요. 생각이 어떻게 들어왔다. 생각이 들었다. 생각이 뭐예요? 났다.
생각이 들었다. 그러니까 생각이나 사각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영적 에너지가 어떻게 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요거를 지금 현대 의학과 심리학에서 거부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확실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열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열두 제자 중에 한 제자가 예수를 배반하고 팔았습니다. 그게 누구? 예, 가롯 유다라는, 여기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뭐예요? 생각, 이 생각이라고 쓰면 안 되겠죠? 사각을 넣다. 이렇게 됩니다. 다. 예. 성경의 입장은 그런 겁니다. 인간 스스로가 생각을 만들어낼 수 없다. 생각은 어떻게? 생각이나 사각은 영어로부터 오는데 우리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어느 영을 선택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선택하고 그 생각을 아 방금 생각이 들었어, 생각이 났어. 그것은 결국 성령이 주는 어떻게? 긍정적인 생명적인 어떤 아이디어였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근데 이걸 모르면 교회 댕겨도 다 뭐라 그래요? 아, 내가 한 생각은 누가 지어낸 생각이다. 내가 지어낸 생각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분들은 뭘 아직도 성경을 아직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자 이제 이거를 깨달으면 아 우리 유전자의 어떤 미세한 움직임, 그 며칠기의 어떤 그 미세한 움직임도 다 내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게 다 누구의 생각이요? 하나님의 생각이다. 우리는 암세포가 어느 구석에 생긴지도 모르잖아. 하나님의 의식이 그것을 알고. 그래서. 근데 이제 하나님을 안 믿는 과학자들은 그거를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르게? 우주의식이라고 부릅니다. Cosmic. 우주, cosmic. 아, 인텔리전스, 우주지능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우주의식, cosmic consciousness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이 우주는 텅 빈 게 아니라 그 속에 뭐예요? 그런 의식이 있다. 혹은 cosmic mind라고 하겠다. 이 우주는 마음이 있다. 그 마음이 뭐예요? 우주 속에 있는 마음이? 그게 무조건적 사랑 아닙니까?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할 때, 태초부터 뭐가 있는 거다? 그 생명, 사랑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예. 태초에 텅 비어 있었다가 아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 그 우주 마음, 우주심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는 우주지능, 우주의식, 우주심 이런 거는 다 그 최고의 물리학자들이 한 말입니다. 하이젠베르, 닐스 보어 이런 최고의 노벨상 받고 이런 분들이 다 이 우주는 어떻게 어떤 그 의지가 있다. 이제 사랑이라는 말을 안 썼죠. 사랑이라는 말을 쓰면
과학자가 조금 비과학적인 것처럼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어.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우주심, 우주 의식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그 야구 감독 기 있는 선수들도 있지만 그 이제 잠바를 입고 나왔잖아요. 그런데 신문 보니까 LG 감독이 사임한대요. 그 저는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래서 그 우주의 그 생각 마음이 있다는 그런 말은 이 물리학자들이 많이 했어. 아시겠죠? 그 왜 그런가를 제가 진험을 했잖아요. 그 굉장한 에너지를 야구공에 가해서 야구공의 속도가 어떻게? 극도로 올라가면 야구공이 어떻게 된다? 없어진다. 근데 없어지는 게 아니라 아직도 있어. 있는데 왜 없어진 것처럼 보여? 그 공, 야구 공 자체가 뭘로 변해버렸어? 파동, 에너지로 변해버려. 그러니까 아무도 칠 수가 없는 거야. 그거는 우리 인간으로서는 그렇게 야구 공을 에너지화 시킬 수는 지금 없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그것은 누구의 힘일 때? 예. 네. 그래서 이 물리학자들이 보면, 물리학적으로 다 관찰을 하면, 있던 게 없어집니다. 그리고 없다가 뭐예요? 또 나타나요. 예. 네. 예. 네. 분명히 물질인데. 그런데 알고 보니까 있던 게 없어졌다고 해서 완전히 없어진 거 아니고 그것이 그냥 에너지로 변해버렸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 원자 핵이 있어. 원자 핵. 핵 주위로 뭐가 돌아요? 네, 전자가 돕니다. 자, 원자 핵은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고, 전자는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있고, 이게 돌아요. 이게 전자가 도는 그 길을 궤도라고 그럽니다. 근데 여기 이제, 근데 이 전자에게 에너지를, 강력한 에너지를 강하면, 이 속도가 어떻게? 더 빨라져요. 더 빨라지면, 이게 돌다가 돌다 더 빨라질수록 어떻게 돼요? 이 속도를 이 작은 궤도를 이탈해서 어떻게 더 높은 궤도로 올라가려고 그래. 그래서 에너지가 팍 주어지면 이게 요 야구공이 전자라는 야구공이 일로 탁 이동해서 일로 갑니다. 일로 가는데 탁 이동할 때 전자가 어떻게 되게? 없어져 버려. 에너지가 돼버려. 그러니까 전자를 팍 이동시키는 에너지가 가해지면 전자가 사라져 버려. 그리고 순식간에 어디가 있어? 더 높은 궤도가. 그래서 이거를 퀀텀 리프, 양자 리프란 말, 점프입니다. 점프하는데 점프하는 동안은 야구공이 에너지로 변해버려. 그래서 그 에너지가 빠지면 어떻게 돼? 이게 도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 자연계에서도 어떤 얼마나 강력한 에너지를
받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상태가 어떻게 달라져요. 이 얘기를 들으면 무슨 얘기 같아요? 여러분, 천사 얘기 들어봤어요? 천사라는 게 있거든요. 성경에는 천사라는 존재가 나옵니다. 천사라는 단어는 그 단어대로만 하면 하늘에서 보내어진,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어진 뭐예요? 사신이란 말입니다. 사신은 뭐 보내는 거예요? 메시지, 그 뜻을 전하러. 그래서 천사는 강력한 에너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로 존재하면 됩니다. 영적 에너지 덩어리죠, 천사라는 거는. 그래서 인간에게 나타나야 돼. 인간은 안 나타나면 인간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그러면 하나님이 에너지를 쫙 많이 한 90% 제거하면 뭐가 돼요? 사람처럼 탁 나타나. 그래서 천사가 안아주기도 하고 말도 하고. 그러다가 일이 끝나면 뭐예요? 갑자기 있던 사람이 뭐예요? 없어져. 물리학적으로 가능하게 안 하게?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제 그러니까 이런 양자 역학, 양자 물리학 세계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물질계 물리학, 그거를 뉴턴 물리학이라 그럽니다. 뉴턴 물리학 차원하고 양자 물리학 차원이 이렇게 다르다. 그러나 그런 현상은 자연계에 어떻게 존재하고 있고, 양자 물리학자들이 그것을 수학적으로 확실하게 규명해 놓았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운 놀라운 영적 에너지는 그런 에너지다. 그런 에너지니까, 그 영적 에너지는 무엇을 지배한다고?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할 수 있다, 이 말이야. 박수!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지어낸 환상적인 구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 이렇게 물리학적으로 확실히 존재하고, 그래서 이런 에너지 자체가 꽉 차 있는 우주는, 이런 에너지 자체가 뭐가 있는 거예요? 뜻이 있어. 진선미의 뜻, 무조건적 사랑의 뜻. 그 뜻이 있고 의지가 있고 마음이 있고 하니까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뜻과 어떻게 통할 수가 있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 기도는 결국 무엇과 무엇과의 접촉입니까? 마음과 마음의 접촉이에요. 내 마음과 우주심의 마음이 접촉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현상이 물리학적으로도 충분히 어떻게 가능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혼자서만 끙끙거리지 말고. 그래서 저도 옛날에 답답한 일이 많을 때 막 어떻게 부르짖었어. 막 안타를 했어. 하나님 보고 뭐라 그렇게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거? 막 열받아 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막 앙탈을 하고 또 뭐요? 대들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어리광도 부리고, 그러면 그대로 놔둬요. 우리 인간 부모도 그래, 안 그래요? 그래, 부려봐라. 그래서 이제 착 가라앉으면, 하나님이 나지막한 목소리로, 상구야, 참 힘들지? 힘듭니다. 너무 힘듭니다. 내가 천천히 다 부작용 없이 처리하기 위해서 시간이 좀 걸리니까 오래 좀 참아줄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하지도 못하고 할 말 있으면 뭐요? 예, 네, 퍼부어라 이 말이야, 퍼부어. 예, 네. 여러분 이 세상에 이 온 우주에 퍼붓는 거 제일 잘 무한하게 퍼붓는 거 받아들일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 네. 여러분의 남편한테 퍼붓다가는 결국은 얻어 터져요. 네, 인간은 퍼붓는 거 못 받아들입니다. 예. 네, 자꾸 퍼붓으면 뭐라 그래요? 경상도 남편. 마, 됐다. 또 퍼붓으면 뭐라 그래요? 됐다, 카이. 또 퍼붓으면 뭐요? 안 닥쳐! 또 퍼붓으면 뭐요? 뚜껑 열려버리는 거지. 응? 그러면 이거 날아가는 거야. 아, 인간은 안 돼요. 하나님은 무한하게 우리가 퍼부어도 받아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화가 치밀고 억울하고 이런 일이 있으면요, 제발 기도할 때 폼 잡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가면 어떻게? 공손해야 돼. 그러지 마시고, 이런 뭐 답답하면 답답한 대로 어떻게? 일단은 퍼부으세요. 죽겠습니다, 마! 결국은 하나님이 차분해. 왜? 우리가 이 가슴 속에 있는 쓰레기를 어떻게 해야 돼? 갖다 버려야 돼. 버릴 데가 없어. 남편은 한계가 있다니까. 친정 엄마한테도 뭐요? 한계가 있다니까. 목사한테도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직접 퍼부으라고. 쓰레기 직접 버리라 이 말이야. 그래서 저는 하나님은 위대한 쓰레기통이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 막 화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더러운 쓰레기통이라니. 거룩하시니까 더러운 쓰레기를 받아준다 이 말이야. 아직은 거룩하십니다. 우리가 버려야 될 그 더러운 쓰레기를 나는 안 받는다 쓰레기 같은 거는 그럼 그게 무슨 거룩이요? 그거는 무조건적인 거룩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러시니까 하나님이신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자 이제 재생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자 그러면 죽어버렸던 세포가
이렇게 새로운 세포로 다시 시작해서 죽었던 세포를 대체할 수 있는가? 이것만 확실하다면, 확실하다면 재생 가능성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남은 문제, 흉터가 어떻게 제거가 되는가? 이것까지 해결하면, 자, 여러분 줄기 세포라는 말을 들어봤죠? 줄기 세포. 엄마하고 아빠하고 어느 날 밤, 뭐 낮에도 가능합니다. 어느 날 밤 참 아름다운 일을 하셨어. 그래서 아빠가 수백만 개의 정자를 어떻게 엄마의 자궁 속으로 넣어줬어요. 그러니까 이 수백 삼 주로 한 3-400만 마리의 이제 정자인데 이 정자들은 꼬리가 있어요. 꼬리로 뭐 해요? 헤엄쳐서 뭐를 향하여 달려갑니까? 난자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자, 여기 보면, 요거는 자궁입니다. 자궁을 앞에서 탁 잘랐습니다. 그래서 이 자궁 내부, 요거는 없다고 치세요, 요거. 자궁 내부. 조금 확대하죠. 네. 그 다음에 요거는 뭐예요? 뭐겠습니까? 아, 나팔관. 요거는 난소입니다. 난소에서 매 28일 만에 한 번씩 뭐가 나와요? 난자가 나옵니다. 요거 이 난자가 난소에서 탁 나오는 현상을 배란이라고 부릅니다. 배란이 딱 여러분 배란 시킬 줄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우리는 하는 거 없어요. 그걸 여러분 먼저 알아요. 그래야만 우리는 하는 게 없다는 걸 알아야 맡길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병 낫는 거 여러분 소관 아니라니까. 여러분이 하는 건 뭐예요?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이냐? 낫는 쪽을 선택할 것이냐? 안 낫는 쪽을 선택. 마 산 만큼 살았으니 죽어도 된다. 이런 거는 선택을 안 해야 돼. 아시겠죠? 살 만큼 살기는 뭘 살 만큼 살았어요? 아직도 뭐도 모르면서 생명이 뭔지도 모르면서. 그렇죠? 그런 것도 모르면서 뭘 죽을 준비가 된 것처럼 얘기해. 그렇죠? 자. 아. 어떻게 하면 죽을 준비가 됐다라고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공자 선생님이. 오늘 아침에 뭐를 깨달으면? 내가 도를 얻으면, 득도하면, 아침에 도를 깨우치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그 정도 돼야 죽을 준비가 되지. 자, 그냥 뭐, 이 세상 태어나서 자식 낳고, 시집 장가 잘 보냈다. 그러면 나는 뭐요? 죽을 준비가 되었다. 그러면 뭐, 짐승들도 뭐, 새끼 낳고, 그러면 죽을 준비 된 거요? 우리 인간은 달라요. 인간은 이 우주를 알아야 돼. 아시겠죠? 그 영적 차원을 알아야 돼. 나를 보호하고 돌봐주고 있는 그 영적 차원의 생명이라는 에너지, 그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에너지가 존재한다는 그것이 진리야. 그 진리를 알았을 때 우리는 우리는 죽을 준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배란이 탁 돼서
이 난자가 희한하게 나팔관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예, 네, 난자가 희한하게 난자가 탁 튀어나오면서 나팔관 어디 있노? 아, 저거네. 절로 가야 되겠네. 하고 가는 게 아니에요. 네. 꼬마 서울 손자가 리모컨 자동차 장난감을 가지고 조정을 하니까 장난감 자동차 할머니한테 이렇게 왔다가 또 뱅그르르 돌아서 또 손자한테도 가고 할머니가 보니 뭐예요? 희한해 죽겠어. 손자가 움직임을 조절하고 있다는 것은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이것도 다 생명 에너지가 생기가 하는 그 조절입니다. 장난감에는 자동차를 조절할 때도 뭐가 필요해요? 그 에너지를 보낸 신호가 필요. 그렇죠? 전자파 신호가 필요하지. 그래서 하나님이 그 며칠기를 움직이는 것처럼 여러분의 멀리 있던 T세포를 암세포 쪽으로 보내는 것처럼 전자파 신호로 그 전자파 신호를 조절하는 것은 뭐예요? 그게 생명에너지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쫙 들어가면 그래서 만약 여러분 어떤 경우도 발생합니까? 이 난자가 엉뚱한 데로 갑니다. 엉뚱한 데로 길을 잃어요. 길을 잃고 여기 이 뒤로 가서 이쪽에 가서 붙기도 하고 이쪽에 붙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를 뭐라 그래요? 자궁후에 임신이라고 그래요. 큰일 납니다. 그 응급 상황이에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 왜 난자가 갈 길을 잃을까? 신호가 어떻게 될 때? 방해를 받을 때예요. 신호가 방해받는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정신님이 보내는 신호와 잡신놈들이 보내는 신호가 너무 많다 이 말이야. 속이 너무 시끄럽다. 너무 복잡하다. 막 네. 쉬운 말로 하면 스트레스가 극도에 달한다. 네. 그러면은 네. 사각의 신호가 생각의 신호를 방해하니까 이 난자들이 올바른 코스로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자궁에 임신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난자가 쭉 이제 자궁 쪽으로 나팔관을 타고 가다가 드디어 아빠가 넣어준 정자. 여기 정자죠. 정자. 대가리가 있고, 꼬랑지가 있고, 이 정자가 촤악 몰려옵니다. 그래서 맨 1등으로 온 정자가 대가리를 어떻게? 여기 이제 황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탁 박습니다. 탁 박으면, 희한하게, 여기가 탁 박아가지고 어떻게 할까? 박고 나서? 탁 받고 나서 그 정자 대가리 속에 뭐가 들어있게? 아빠 유전자가 들어있게. 그 아빠 유전자를 팍 방출해내. 그래가지고 아빠 유전자가 이 가운데 핵으로 들어와서 드디어 수정란이 되는 거야. 난자가 뭐를 했다? 정자를 받았다. 그래서 수정. 정자를 수했다, 영수했다, 받았다. 영수증은 안 끊어줍니다.
자, 그래서 받아서 받아서 계속. 그런데 그 다음에 2등 그 1등이 와서 탁 받고 나면 난자 표면이 어떻게 딱딱해져 버려요. 그래서 2등이 와서 들이다 받으면 대갈토만 깨지고. 근데 이제 동시에 두 마리가 와서 뭐예요? 탁 받으면 이제 그 이제 쌍둥이가 되는 게 일남성 쌍둥이가. 그래서 이제 자 그래서 이동을 해가지고 한 6일 후에 여기에 착상을 합니다. 수정란. 그러니까 수정란이 딱 한 개예요. 착상을 해요. 착상을 하는데 여기 이제 그래서 보면 여기 이제 수정이 돼가지고 수정란이 세포 분열을 시작해요. 한 개가 어떻게 두 개가 되고 두 개가 네 개로 됐다가 네 개가 여덟 개가 되고 그 3일째는 여덟 개가 됩니다. 그 다음에 4일째가 되면 64개가 돼요. 8개가 16개가 됐다가 32개가 됐다가 64개가 돼. 그게 나흘째 일어나는 거죠. 64개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5일 내지 6일이 되면 굉장히 많아서 이 세포가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 이 안에는 이 세포가 없어요. 안에는 물이 꽉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로 채워진 축구공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아시겠죠? 축구공. 그래서 이제 이 한 6일째 됐을 때 이렇게 드디어 착륙을 합니다. 자궁벽에 붙어요. 그 자궁벽에 붙으면 놀라운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여기가 여기 이제 확대한 그림인데 여기가 자궁벽이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축구공 그다음에 이 안에 뭐가 물이야. 물로 채워서 이게 탁 착상을 하면 요 착상 자궁벽하고 접촉하는 부분에서 이런 없던 새로운 세포가 생겨나기 시작하고 자궁 쪽에서는 이런 회색 세포가 생겨납니다. 참 희한하죠. 그래서 이 회색 세포는 나중에 태반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 안에 이 핑크색 세포를 이것도 본래 처음에는 한 개 생겼다가 그게 두 개가 되고 네 개가 되고 해가지고 이렇게 또 공을 새로 하나 만듭니다. 이 핑크색 세포를 줄기세포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줄기세포가 한 개가 딱 축구공 안에서 생겨서 그 다음에 줄기세포가 두 개, 네 개, 여덟 개, 열여섯 개, 서른두 개, 64개, 110, 22, 여덟 개, 이렇게 또 쭉 넘어서 이 줄기세포가 결국은 아기가 돼요. 이 줄기세포라는 것은 어떤 세포냐면, 그래서 이 줄기세포가 나타나지 않으면 아기는 없어. 아시겠죠? 근데 줄기세포가 처음엔 하나밖에 없어. 그럼 여기 이제 날이 갈수록 어떻게? 줄기세포가 큰 덩어리가 돼.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줄기세포가 10억 개가 됐다. 그러면 그 순간부터 이 줄기세포가 10억 개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부터 각각의 줄기세포들이 변해. 그래서 어떤 줄기세포는
뇌세포로 가고, 어떤 줄기세포는 피부세포가 되고, 어떤 줄기세포는 간세포가 되고, 폐세포가 되고, 콩팥세포가 되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274가지의 모든 세포들은 다, 이 모든 세포, 각종 모든 세포들은 다 처음에는 무슨 세포였다? 줄기세포였다. 똑같은 세포들이요. 본래는 줄기세포였어. 그래서 줄기세포가 각각 다른 뭐를 받아? 사명을 받습니다. 사명을 봐서 줄기세포가 더 이상 줄기세포가 아니고 뇌세포가 돼요. 그래서 자 여러분 줄기가 뭔지 알죠? 그렇죠? 자 줄기 줄기에서 각각 다른 뭐가 나와요? 줄기에서 나온 거 뭐라 그래? 가지가 나오는데 가지. 각각 다른 가지가. 그래서 뇌세포라는 자 이게 줄기. 네, 줄기. 이것들은 뭐 다 뭐예요? 가지. 그러니까 뇌세포라는 뇌세포는 더 이상 줄기세포가 아니죠. 뇌세포라는 무슨 세포? 가지세포가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간세포라는 가지세포가 되고 폐세포라는 가지세포가 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세포가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 가지란 말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우리는 자꾸 이제 습관이 돼서 여러 가지가 있지. 그래서 여러 가지가 단어가 하나인 줄로 착각하고 있어. 근데 알고 보면 뭐예요? 여러 가지란 한마디가 아니라 여러 가지!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알겠죠? 정신 차리세요. 여러 가지가 아니라고. 여러 가지. 그 우리 몸은 274가지나 되는 여러 가지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중요한 것은 아무리 많은 가지 세포라도 본래는 무슨 세포였다? 줄기 세포였다. 이게 중요하대. 그건 왜 그렇게 되었냐면 이 줄기 세포 안에 지금 과학자들이 볼 때 이 인간 세포 한 개 속에 있는 유전자의 종류가 약 2만 3천 이렇게 하고 있어. 그래서 이 2만여 종류의 줄기 세포 안에 있는 유전자는 다 뭐요? 꺼져 있어. 잠자는 상태. 근데 이 안에는 뇌 유전자도 있고, 피부 유전자도 있고, 콩팥 유전자도 있고, 다. 근데 어느 유전자가 잠자다가 깨느냐에 따라 그 줄기세포가 어떤 가지세포가 되느냐가 결정이 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 그 잠자는 유전자를 깨우는 건 뭐가 깨워요? 생기가 와서 깨우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어떤 줄기세포를 뇌세포로 만들고 콩팥세포로 만들고 결정하는 것은 누구예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지. 우리가 하는 거 아니다. 그렇죠? 우리가 허락해놓으면 희한한 인간들이 다 탄생할 거예요. 기형아. 왜 기형아가 많을까, 요새? 정신없이 살다 본 기형아. 왜? 너무 복잡해.
그러니까 생기가 어떻게 방해를 받아서 그래. 그래서 임신 중에는 어떻게 태교를 하고 차분하고 진선미를 추구하고 그럴 필요해.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아들이나 딸이나 결혼 전에 뉴스타트를 탁 시키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게 며느리도 암 예방시키고 아들도 암 예방시키고 그 다음에 앞으로 태어날 뭐요? 손자도 기형아 예방시키고 좀 보내세요. Y로를 썼으라도.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뉴스타트를 하고 다 결혼하면 참 시작부터 무조건적 사랑으로 시작하고 그러니까 사이도 좋아지고 참 이상적이죠. 그래서 자 그래서 줄기 세포만 있다면 어떤 세포라도 어떻게 배 신장 예 간 줄기 다 모든 가지 세포는 다 줄기 세포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줄기 세포만 있으면 무슨 세포든지 어떻게 다 재생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의학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사들이 우리 의학계에서 뇌 속에도 만약에 경우 중풍이 와서 뇌세포가 죽었을 경우에 스탠바이, 준비돼서 기다리고 있는 줄기세포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뇌를 쫙 조사를 해보니까 뇌 안에도 뭐가 있게 줄기세포가 있어. 네, 아시겠죠? 그러니까 뇌세포도 재생되게 되어 있는 거야. 이거를 알고 그래서 우리 여러분의 선배 중에 요즘은 이 그런 그 이름이 한태문 씨라는 분인데 젊은 이분이 해병대 출신이에요. 해병대 빨간 모자 출신이야. 빨간 모자라 그러면 뭐예요? 훈련소에서 조교. 무섭죠이? 막 몸도 막 강철 같은. 축구 시합을 하다가 그냥 쓰러졌는데 막 그때 막 고기도 너무 많이 먹고 술도 많이 먹고 막 그래 막 왕창 중풍이 왔어. 이래가지고 그냥 잘 걷지도 못하는. 응? 야, 대단해요. 역시 해병대는 해병대야. 네. 마누라 끌고 온 거예요. 마누라도 해병대 그때. 아, 대단합니다. 이분들이 지금 이 봉사자로 오겠다고 그래놓고 지금 못 오고 있어. 오고 싶어 죽겠는데. 예, 네. 뭐 때문에 못 오겠어요? 손자들 본다고. 참 그 이 좀 노년에는 좀 짐을 덜어버리고 어떻게
자기들이 살고 싶은 좀 사는 엄마는 줬어. 근데 요즘 이게 이제 자녀들이 이게 두 자, 그렇죠. 둘 다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비정상적인 상황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 노년에도 여러분, 노년은 저는 단풍기라고 그럽니다. 단풍기. 단풍기는 뭐예요? 젊었을 때는 여름철에는 나무가 다들 열심히 일해야 돼. 그래서 열매 열어야 돼, 안 열어야 돼? 그러니까 막 햇볕 받는다고 막 그게 엽록소가 지금 필요해. 해가지고 햇볕 받아가지고 빨리 당분을 만들고 열매를 열어야지. 하고 나면 이제 그 일 끝나고 나면 어떻게? 자기 색깔을 나타내야지. 그래서 이 단풍기가 아주 멋있는 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는 단풍을 보고 혹시 여러분 중에 그래 모든 것은 태어나면 죽는구나. 저 단풍잎이 떨어지는 것처럼 나도 지금 시들어 가고 있고 곧 죽겠구나. 그거를 그쪽을 선택하면 죽어요. 이 단풍기가 최고의 시간이요. 드디어 이제는 주어진 뭐예요? 열매도 맺고 달렸어. 그러면서 지금부터는 뭐예요? 저렇게 노란 잠바도 입어보고 그렇죠? 이렇게 빨강 잠바도 입어보고 한번 어떻게? 예. 자기 색깔을 어떻게 한번 내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이제 인간은 한 번은 죽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단풍잎이 떨어지는데 야 단풍잎이 절대로 슬프게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제가 유심히 봤어. 단풍잎이 떨어질 때는요, 춤을 추면서 떨어져. 그걸 춤을 추면서. 그래가지고, 땅바닥에 말이에요. 포장을 해줘. 그러면 사람들이 뭐요? 와, 단풍 밟는 느낌도 너무 좋다.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돼? 나중에 이제 겨울철에 바삭바삭, 그렇죠. 가루처럼 말라가지고, 그 다음에 봄철에, 어떻게? 이제 비가 오면 그 영양분이 다시, 땅속으로 스며들어가지고 봄에 어떻게 해야 돼? 새 잎사귀로 부활해서 나온다고! 네. 그걸 생각하시라 이 말이야. 참 멋있다. 단풍잎만 하나 둘 사라져 갑니다. 제발 그러지 마세요. 아시겠죠? 모든 것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밝은 쪽으로 보래. 아따, 참 바쁘다, 바쁘다. 자, 가수가 됐다가, 배우가 됐다가, 야구선수가 됐다가, 바빠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는 그래서 가만 보니까 뇌까지도 줄기세포가 있고 콩팥에도 있나 뭐 콩팥에도 줄기세포 없는 데가 뭐예요? 없다 그러면 모든 세포는 재생할 수 있다야. 근데 재생을 제일 잘하는 세포가 어느 세포일까요? 재생을 빨리빨리 제일 잘하는 세포들은 이 피부 세포도 재생을 잘하지만은 이 안에 점막 그렇죠? 장 안에 그다음에 이 목은 세포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다음에 이제 그런 세포들은 빨리빨리 재생 아주 빨리 해요. 그다음에 재생 되게 빨리 하는 세포들에 속하는 세포가 간세포입니다. 간세포. 간세포는 그러니까 쉽게 망가지는 세포들이 쉽게 재생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간은 간을 통째로 이식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렇게 잘라서 이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잘라서 예를 들어서 아기한테 엄마 간의 4분의 1을 잘라서 아기한테 붙여주는 수가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간이 엉망이 돼서 태어난 아기가 가끔 있어. 그러면 60일 만에 그 엄마 간의 한쪽 귀탱이를 잘라서 이식한 간이 아기의 정상적인 간으로 재생합니다. 그만큼 간은 재생력이 빨라요. 그리고 엄마는 아기한테 잘라줬죠? 그러면 평생 그 잘린 부분 없을까? 천만에 60일 지나면 뭐예요? 정상간으로 되어 있어. 박수! 네. 그러니까 그게 다 뭐가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야. 생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와, 여러분. 이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떤 그놈하고 이렇게 뭐 다 다 뭐요? 조사하고, 이런, 가서 빌어야 되고, 갖다 뭐요? 와이로 먹여야 되고, 항상 인간 쪽에서 어떻게, 하나님한테 갖다 바쳐야 돼. 그런 거 아니야. 그거는 조건적 신들이야. 그런 신들은 잡신이 그렇다. 성경에 있는 하나님은 뭐예요? 그리고 인간들이 조건적 신들은 인간이 어떻게 해야 돼? 섬겨야 돼. 인간이 갖다 바치고 섬기고 해가 잘 보여야 천국에 들어가. 그런 가짜 조건적 하나님에 속지 말라. 이 성경의 하나님은 인간으로부터 섬김을 받아 안 받아? 안 받아요. 예? 네? 그 인간 보고 섬겨라, 이 자식들아.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이 세상에 탁 와서, 인간들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다고. 그러게. 요게 무조건적 사랑이야. 조건적이면 시킨 대로 섬기라고 빨랑빨랑 해. 여러분, 이 세상 시스템은 다 그렇게 되어 있어.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섬겨. 그러나 천국 시스템은 정반대예요.
그래서 누구 누구와의 관계로 생각하면 돼요. 아기와 엄마의 관계. 그렇게 돼. 그래서 하나님이 열심히 일해 가지고 이제 줄기 세포를 만들어 가지고. 그런데 이제 스트레스 받고 이 사각을 하고 막 먹는 것도 엉망으로 먹고 막 삼겹살이나 때려쳐 먹고 술 마시고 막 이러다 보면 그거는 생명 받으려고 사는 거요. 생명 안 받으려고 사는 거요. 안 받으려고 사는 거지. 네. 그렇게 살고 있는 있고 그 다음에 뭐. 한국에서 이상한 현상이 벌어진 건 간세포는 또 재생을 안 한다네. 예. 이제는 그런 소리 못 해요. 근데 옛날에 뭐 간박사라는 분이 있는데 뭐 그분이 간세포는 재생하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 막 그 우울증에 걸려 있는. 저는 왜 이런 택도 없는 소문이 예. 나 너무 이 환자분은 뭐 잘못 들었구나. 그런데 그분의 여러 환자들 얘기들 다 간은 재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들었대요. 그래서 그거를 믿으면 뭐예요? 실제로 재생이 잘 안 돼. 그러니까 내가 권위 있는 의사로서 재생 안 됩니다. 그 재생 안 됩니까? 이러면 뭐예요? 거꾸로 아는 거야. 힘 받을 수 있어 없어. 힘 못 받으니까 재생이 안 돼. 줄기세포가 잘 안 생기고 줄기세포가 정상적인 간세포로 안 가는 거야. 그것도 다 뭐예요? 생기를 받아서 변화돼. 자, 이제 모든 세포는 줄기세포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재생하다.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이제 줄기세포가 잘 안 생기면 또 줄기세포를 만들어보자 이렇게 됐어요. 사람들이 안 하는 짓이 없어. 그래서 우리 옛날에 그, 황모 박사가 줄기세포를 만든다. 줄기세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성공했어. 어떻게 했냐. 줄기세포를, 이 그림을 보면 줄기세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게 피부세포다. 뭐 폐세포다. 신장세포다. 간세포다. 뇌세포다. 이것들이 전부가 다 결국은 본래는 무슨 세포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거는 가지 세포. 그러면 이 피부 세포를 떼내 가지고 빠꾸 시키면 줄기 세포로 갈 수도 있어요. 어떻게 빠꾸 시키는지 아세요? 그 성공했어요. 어떻게 빠꾸 시키냐면 이 피부 세포에 유전자를 꺼내 피부 세포를 세포 배양을 합니다. 배양을 하는데 그 기아 배양이라 그래요. 뭐 기아 자동차가 아니고 기아 상태에서 배양한다. 디립다 굶겨가지고 막 최소한 또 죽진 않을 정도로 영양소를 공급하면서 배양을 하면 여러분 사람도 배가 고프고 하면 지 아무리 대통령이고 판사고 뭐 목사고 해봐야 디립다 한 몇 달 동안 굶겨 놓으면 어떻게 될까? 나는 판사야, 나는 목사야, 이런 거 상관 있게 없게? 상관 없죠. 다 똑같아진다, 이 말이야. 왜? 사람들도 태어났을 때 다 똑같은 애기였으니까. 그 애기로 돌아가는 것처럼, 이 각종의 가지세포도 실컷 굶기면 이리로 돌아가. 돌아가서 나중에는 그래서 이제 그 굶겨놓은 피부 세포에서 유전자 염색체들만 딱 뽑아요.
뽑아가지고 건강한 여자로부터 난자를 기증받아. 그 난자 속에는 여자 유전자만 있잖아요. 그래서 그 유전자 세포핵을 딱 드러내고 그 피부세포 속에 있는 굶어있던 그 유전자들을 탁 집어넣어서 전기 충격을 치치치 가면 세포가 깐 기절했다가 깨어나며 자기가 피부세포였는지 무슨 세포인지 기억이 없어져요. 전기 충격을 받으면 기억을 못합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줄기세포가 돼버려. 극도로 스트레스를 가하면 세포가 뭐예요? 변해요. 이 사실을 여러분에게 한번 적용해 보세요. 이 정상적인 피부세포가 극도로 기아상태, 영양소도 못 먹고 그러면 본래 줄기세포로 돌아가 버려. 그러니까 여러분의 암세포도 극도의 뭐요? 정상세포가 극도로 뭐요? 스트레스를 받았으니까 그렇게 변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뉴스타트 타고 와서 생기가 들어오고 건강식이 들어오고 예. 맑은 물이 들어오고 운동을 하게 되고 기본 여건을 착 갖춰주면 쑥 다시 정상세포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 이 말이야. 그냥 구구절절히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예. 이렇게 희망찬 강의를 들어놓고 왜 또 사각을 받아들이는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다 듣고 박수 쳐놓고 또 한 이틀 후에는 박사님 질문 있습니다. 그 뭔데요? 이게 이래서 나을 수 있을까요? 사각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 사각은 들어오면 뭐예요? 사람을 사로잡아요. 생각은 사로잡지 않고 도와줘요. 자, 모든 세포들은 재생할 수 있다. 이유는 왜? 줄기세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자. 지금 간 경화가 있으신 분이 두 분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간 세포도 물론 더 빨리 뇌 세포보다 재생할 수 있다. 그건 이제 확실해졌다. 그런데 문제는 그 간 속에 형성되어 있는 뭐가 문제다? 흉터가 문제다. 그게 없어져야 돼. 흉터가 없어질까? 흉터는 없어도 여러분 생긴 겁니다. 왜 생겼냐면 그 흉터 조직, 흉터 물질, 콜라겐, 엘라스틴이란 물질을 생산해내는 줄기세포 아니 섬유세포라는 세포들이 간에 와가지고 섬유질, 곧 콜라겐을 생산해서 체온을 뿌린다. 아시겠죠? 그럼 콜라겐이 없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없어질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다가, 어떤 분이 성형외과 가가지고, 여기 뭐라 그래요? 눈가에 잔주름을 없애기 위하여 피하에 콜라겐을 주입했대요. 그래서
그 저한테 직접 얘기하는 저 친구들끼리 얘기하는 거 제가 엿들었어. 아, 요즘 그런 시술도 하는구나. 근데 이제 그 생명공학적으로 유전자 공학적으로 그 유전자에서 생산해낸 콜라겐을 뽑아가지고 병에 넣어서 팔아요. 이제 그런 거 하는 기술이 있어. 그러면 그래서 내가 친구 성형외과 의사한테 물어봤어요. 야, 그런 시술을 한다며? 한대. 그럼 그거 영구적이냐? 영구적이면 간 경화의 흉터도 영구적이죠. 영구적 아니래. 얼마나 가냐? 3개월에서 6개월 가면 싹 없어져 버린대. 어떻게 없어지냐? 그건 잘 모르겠대. 그럼 없어지게 돼 있는 거는 확실해. 그렇죠?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없어진다면 왜 없어질 수 있는가를 또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일단 그 흉터를 없애려면 그 흉터 조직을 용해를 시켜서 그렇죠? 그걸 재흡수해서 뭔가 가야 돼. 그래서 그거 흉터를 만든 세포도 섬유세포니까 섬유세포가 다시 와서 그렇죠? 흉터 만들어 놓은 거를 용해시켜 가지고 흡수해서 갚으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에 콜라겐을 성형외과 의사가 주입해 놓으면 이제 인공 흉터가 생긴 거예요. 그렇죠? 피하에. 그러면 섬유세포들은 맨날 돌아다니거든요. 돌아다니면서 여기 지나가다가 흉터를 발견했어. 근데 자기가 만든 흉터가 아니야. 그리고 보니까 여기는 흉터가 있어야 될 이유가 없어. 그러면 이제 섬유세포들끼리 아마 카톡을 하겠죠. 야, 네가 이 근처에 흉터를 만들었냐? 아무도 한 놈이 없어? 아, 그러면 이거 어떤 놈이 깜빡하고 이게 흘린 모양이다. 그럼 없애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있어야 될 필요가 없으니까. 그때 흉터 제거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켜지면 되겠죠. 문제는 흉터 제거 물질을 생산하는 흉터 제거 물질이라는 것이 존재하냐 안 하냐. 다 찾아보는 게 있어. 그러면 흉터 제거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도 있어. 그 유전자가 켜지면 그 섬유세포들이 싹 간으로 와가지고 그 흉터를 어떻게 싹 녹여서 제거해서 갚아버리고 그 빈 공간이 다시 생기면 그 공간 안에 새 간세포를 줄기세포가 와서 뭐요? 싹 하면 흉터는 싹 없어지고 건강한 세간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 여러분, 우리 몸은 철저히 복구되고 회복되고 재창조되도록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도 의과대학 댕길 때 한국 사람들이 간 경화가 많죠. 간염이 많고 술을 많이 먹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뭐 간 경화가 오고 그러면 이제 이분은 몇 년 못 살겠구나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뉴스타트 해보니까 예. 간경화도 깨끗하게 없어져요. 그 우리 저기 이명일 씨도 옛날에 술 많이 먹고 해가지고, 네.
그래서 세상에 이제 병원에서 6개월밖에 못 산다고 그러니까 뉴스타트를 한번 가볼까 해가지고 이제 오는데 뉴스타트 어머 술 안 주니까 그래서 서울서 뉴스타트 하러 속초로 떠나기 전에 뭐 하고 온 줄 아세요? 한 잔 근황하게 하고 마지막으로 그래서 그게 진짜로 마지막 술이 됐어. 죽어도 마지막 술이 되지만은 뉴스타트를 하면 살아서 마지막 술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에 있거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중요한 것은 힘을 내라는 거야. 힘내는데 제일 초보적인 건 뭐라고? 박수다고 박수. 좀. 일단 박수부터 치고 봐야 돼. 박수로 시작이 안 돼. 시동이 안 걸리면 이게 계속 침체 상태. 그래서 여러분 힘을 내시면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힘내십시오.